그걸 뭐 의미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빵 터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빵 터져. 이게 그렇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종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어갈게요. 네.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현적 구석에서. 그리고 그런 페이퍼들을 정보경찰이 만들고 네, 만들죠. 그다음에 정보계통의 군 조직에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게 신빙성을 가지게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부부가 또는 대통령이 정상적 국정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라고 한다면 약간 미신 친화적인 것 같은 느낌이 반복적으로 들어요. 이 미신을 맹종하는 분들은 미신 어떤 속성이 있냐면 미신은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동해 영일만에 가서 시추를 하면 석유가 나와요 펑펑 이렇게 답을 준다고요. 근데 기성종단에서는 그런 얘기는 차마 못해. 복을 빌어주거나 아픈데 뭐 수술 잘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기도를 하지. 축복은 해줄 수 있지만 너는 뭐 100살까지 한 번도 안 아파 이런 얘기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미신의 세계인데 대통령 부부가 미신의 세계에 굉장히 빠져있다. 친숙하다. 빠져있다. 이런 게 의심이 되고. 아니 왕자를 새겨서 아니, 임금이 그러니까요. 됐는데 그렇죠. 왜 안 빠집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라는 거죠. 빠져있죠. 아니 제가 성격이 왕자. 어린이의 마음으로. 네. 두 번째는 그렇게 극단적인 헌정질서 중단 행위를 하게 되면 전두환의 전처를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아주 극적으로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 위에서 이제 시민과 학생이 나서게 되는 건데 만약 그 이전에 1980년 5.18이라는 극단적 참사가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좀 더 뒤에 있었을지도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5.18을 통해서 정말로 피해 학살을 했지만 그래서 당장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공포시대였고 그다음 국풍 80일 이런 거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바닥은 들끓었고 국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김종대 같은 운동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네. 겁니다. 대학이 저항의 공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국민이에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전두환도 봤는데 박정희도 봤는데 그렇구나. 이승만도 봤는데 네. 윤석열 따위는 아니겠지만 이미 우리는 굳은 사람 배경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역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이제 깊은데 우리가 한번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역치가 매우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움직이고 더 좀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그럼요. 마음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엔 지금 너무 힘들고 진짜 한계치에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 모순적인 얘기하면서 염치없이 행동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부안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오로지 정권 잡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저는 못 참을 거라고 봐요. 우리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나 이제 나가겠다 거리를 나간다 이 얘기 계속했고요. 오창희 그 우리 국정께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부글부글 끓는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리로 나가서 방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게 바로 최선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는 그 기점으로 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 오히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되면은 지금 민주당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회에서 조사하는데 혹은 뭐 회의하는데 안 한다 장 차관이? 우리가 그럼 데리러 가겠다 이런 그래, 얘기 지금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서 데리러 예, 가면 데리러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난 21대하고 지금 22대 국회는 완전히 성향이 달라졌어요. 민주당 성향이. 게다가 야7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빼고 나머지 당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합체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 게 필요하고 저는 좀 있으면 7월달 되면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하면 터진다. 그걸 예, 믿는 게 맞을 예, 것 같아요. 예.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아니 뭐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 아니에요. 예. 자, 저는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정말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회복하는가가 그렇죠. 참된 승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긴 합니다. 숫자와 숫자의 대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대결의 본질은 퇴행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민주헌정에 대한 어떤 확립을 우리가 하자는 데 뭐 찾아 있는 거지. 그 주체는 야칠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그래요. 주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우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힘으로 맞부딪히는 법원보다는
예컨대 저쪽이 폭력을 왜 뭐 트럼프 마냥 의사당 침략하고 뭐 이러는 걸 우리가 한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너무 극단주의자들한테 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수의와 공론이고 나는 정말 그 저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쪽에서 저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한테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7개 상임위를 처리하겠다고 시향 같은 거는 조금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굳이 뭐 주말이다 뭐다 법대로 하자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자꾸 여론의 압박이 더 늦게 있도록 여론의 압박. 왜냐하면 민주주의 승리는 여론의 승리거든요. 숫자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이걸 확장성 있고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역풍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까지 어떻게든 책임 야당으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저기 분발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기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지난번 최상병 특검 집회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따로 했어요. 토요일에. 근데 처음에 시작은 같이 했다가 그 다음 주엔 갈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촛불 집회는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촛불 집회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저기 2위 단일한 대우를 왜 따로 합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조국 혁신당, 네. 서울역 앞에서는 민주당. 이렇게 하고 서로 무슨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보다는 특검연대 기조는 굳건하게 유지하시라. 네. 네. 이거는 그렇게 흩어져서 할 일이 아니라. 아까 그 김정대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국회의장이 좀 더 타협해보고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해보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 상임위 배분하고 이거 정하기 전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 말이 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이제 취재도 하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여당에서 상임위원장 그 법사위원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6월 5일이 원래 시한이었고 6월 7일까지 뭘 해보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 안 되면 13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그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오늘이 1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더 이상 안 받으면 우리는 타협하거나 질질 끌려가거나 얘기하는 건 안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달라졌냐면 21대 초반기에는 그때 민주당이 여당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 더 기다려주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끌고 엉망진창이 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22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김정대 의원이 말씀처럼 그렇게 막 또 시간 주고 또 얘기해보고 아마 그렇게는 잘 안 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예. 자,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런 의견 있고 저기 저런 의견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거, 예, 서로 싸우지 말 것, 거기에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줄 것, 서로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이런 그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